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요즘 흔히 보이죠. 홍자단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 나무가 아주 키가 작죠. 키가 작고 덤불식으로 가지가 이렇게 위로 치솟지를 못하고 옆으로 퍼져서 아래로 늘어지는 듯한 그러한 동굴 형태의 키가 작은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이 겨울에 눈이 내렸을 때 하얀 눈에 덮여 있는 빨간색의 보석보다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너무나 매력이 넘치는 나무들이 바로 이 홍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두 나무, 홍자단하고 무늬홍자단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자단을 보면 홍자단은 키가 작은 나무죠. 키가 얕죠. 그래서 높이가 60cm에서 90cm 정도밖에 높이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옆으로 퍼지는 것은 줄기의 길이는 180cm에서 240cm로 키보다가 옆으로 번지는 게더 넓게 번진다. 그런 뜻이죠. 키보다 넓게 번져서 이 가지가 위로 치솟지를 못하고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거나 약간 아래로 처지는 이러한 형태로 자라는 것이 홍자단이죠. 이 홍자단은 이 잎이 이렇게 겨울에 잎이 다 떨어져 버리고 열매만 이렇게 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잎이 열매가 달려 있으면서 잎이 반쯤은 남아 있고 반쯤은 떨어져 버리는 이러한 반상록 상태로 겨울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반늘푸른 떨기나무다. 반상록의 관목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겨울에도 이 열매는 달려 있게 돼서 다음에 이듬해 봄까지 열매가 달려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열매는 겨울에 달려 있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내렸을 때그 진가를 발휘하죠. 눈이 하얗게 덮여 있는 홍자단의 새빨간 열매. 이 새빨간 열매에 눈이 쌓여 있는데 그눈 사이에 하얀 눈 사이에 빨간색의 열매가 빼꼼히 내밀면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모습은 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홍자단을 분재로 해가지고 분재로 해서 화분에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자단은 꽃을 보면은 5월달에 꽃이 피는데 이렇게 꽃하고 열매가 거의 같이 맺혀 있죠. 그래서 먼저 핀 꽃은 이렇게 먼저 져서 이미 열매가 되는데 옆에 있는 꽃들은 이제 피기 시작하는 그런 모양인데 이 꽃은 요게 지금 다핀 꽃입니다. 꽃잎이 벌어지지 않아서 아직 지금 이게 피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꽃이 다 피어도 꽃잎이 벌어지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오므리고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홍자단이죠. 근데 이 홍자단의 꽃을 자세히 보면 아주 예쁜 것이 꽃잎의 끝부분은 하얀색, 흰색이 도는 옅은 분홍색이면서 아래쪽은 보면은 빨간색이 진한, 아주 진한 빨간색으로 아주 매력이 넘치는 그러한 꽃을 피게 되는데 꽃의 크기가 조그만하죠. 꽃의 지름이 6mm 정도로 아주 작은 꽃들이 이렇게 다닥다닥다닥 이렇게 피게 됩니다. 이렇게 피게 되는데 이 꽃의 모양이 아주 너무나 예쁘죠. 너무나 예쁘고 열매 모양 또한 예쁜데 이 열매를 보면은 아, 열매 참 예쁜데 이 열매가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습니까? 이 열매는 바로 피라칸타 열매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피라칸타를 잠깐 보면은 이 좁은 잎 피라칸타의 열매를 이렇게 펼쳐 보면은 피라칸타의 열매가 이렇게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이 요 모습을 한 개를 보면은 조금 전에 보았던 홍자단의 열매하고 거의 구별을 못하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 피라칸타의 열매들은 요
열매가 곡 모양이 아니죠. 동그란 곡 모양이 아니라 요쪽하고 요쪽이 찌그러졌죠. 찌그러져서 납작한 곡 모양이다.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데, 납작한 곡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는 편구형이라고 합니다. 편구형의 납작한 곡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요 피라칸타 종류들이죠. 피라칸타 종류들은 납작한 곡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홍자단은 보면 열매 모양이 이렇게 도란형이죠. 한자로 도란형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거꿀 달걀꼴, 그러니까 달걀을 거꾸로 세워놓은 듯한 이러한 거꿀 달걀꼴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금 전에 봤던 납작한 곡 모양에 비해서 거꿀 달걀꼴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홍자단인데, 이 홍자단의 열매 끝도 보면은 조금 전에 봤던 피라칸타처럼 이 부분이 배꼽처럼 생겨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열매를 배꼽 열매라고도 하고, 또 배모양 열매라고도 합니다. 한자로는 배꼽 이자를 쓰는 이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배모양 열매라고 해서, 요 열매는 우리가 시장에서 사 먹는 배처럼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열매 껍질 속에는 열매 살, 과육이라고 하는 열매 살이 있는데, 그 열매 살 속에는 석세포, 돌세포라고 하는 입속에서 까슬까, 우리가 배를 먹을 때 입속에 까슬까슬하게 남는 게 있죠. 오돌오돌하면서 까슬까슬한 게 남는 그 석세포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배모양 열매죠. 그리고 이 배모양 그석돌 돌세포가 있는 그 열매 살 속에 이런 씨앗이, 보통 열매 하나에 씨앗이 세 개가 들어 있습니다. 보통 세 개가 들어 있어서 세 개의 씨앗이 서로 딱 붙어서 동그란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이쪽 두개 면이, 씨앗 하나에 두개 면이 판판하다, 이렇게 판판한 이러한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배모양 열매의 홍자단의 열매 모양과 씨앗의 모습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이 홍자단의 잎의 모습은, 잎은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하죠. 마치 원형이죠. 원형의 모양을 하고 동글동글한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으면서, 잎의 끝은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잎의 끝은 뾰족합니다. 뾰족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동글동글한, 이런 동글동글한 형태의 잎을 하고 있는 것이 홍자단이죠. 이 홍자단인데, 여기 무늬홍자단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 잎의 가장자리에 보면 이렇게 하얀색의 무늬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얀색의 무늬가 들어 있어서 이름에도 홍자단 앞에 무늬를 넣어서 무늬홍자단이라고 하는데, 이 무늬홍자단의 잎은 보면은 이렇게 달걀꼴에 가깝죠. 난형에 가까운 이러한 잎을 하고 있는데, 요잎 끝부분이 이렇게 뾰족한 첨두의 형태를 하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조금 전에 보았던 홍자단은 거의 둥근 꼴인데, 여기만 톡 튀어나오는 이런 뾰족한 형태. 이러한 차이점을 두 나무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나무는 이 잎의 모양을 가지고 홍자단과 무늬홍자단, 무늬가 있는 홍자단으로 두 나무는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